한 발사 플러스 마이너스 쿠션의 에리카입니다. 자 오늘의 곡은 켈리 클라슨의 Stronger이라는 곡인데요. 자 오늘의 가사를 보면 말이죠.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요런 파트가 있습니다. 즉 죽을 만큼 힘들게 했던 것이 결국 너를 강하게 만든다. 요렇게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큰 어려움, 정말 힘들었던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나면 더 강해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의 곡입니다. 자 그러면 today's song Stronger과 함께 let's move on. 자, 오늘의 타이틀을 꼭 떠올려 보세요. Stronger. 자, strong에서 이하를 붙여서 비교급으로 더 강해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stronger, stronger. 기억하시고요. 자, stronger를 통해서 plus minus question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준비한 문장은 바로 I feel stronger than before. 이런 문장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전보다 나는 더 강함을 느낀다. 더 강해짐을 느꼈다. 느낀다. 이런 느낌이에요. I feel stronger. 뭔가 아주 healthy한 음식을 먹고 나서 I feel stronger. 더 강한 것 같아요. than before. 이런 느낌이죠. 자, 마이너스 어떻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강해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라는 느낌으로써 I don't feel stronger than before. 그렇죠. 현재. 단순 현재이기 때문에 I feel I don't feel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자 question은요 do i feel stronger than before 자 여기에서 자기 self questioning 하는 게 조금 어색하죠 상대에게 그냥 물어볼게요 너 예전보다 좀더 강해진 것 같니? 너 요즘 pt 받는다면서 개인이 personal training 받는다면서 어때 예전보다 좀더 강해진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써 do you feel stronger than befo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feel stronger, I don't feel stronger, do you feel stronger? 또는 do I feel stronger?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stronger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좀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문장은 말이죠. 그들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힘이 쎘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어, 뭔가 어디에 갔는데 싸움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걔들은 몇 살이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은 어,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았고 아주 힘이 셌어. 이런 문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들은 그랬다. They were. 과거형이죠. 그들은 그랬다. 힘이 셌다. 이런 느낌으로서 They were much olde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더 훨씬 나이가 많았다. 라고 할 때는 Much older. 자 그리고요 힘이 쎄서 역시나 much strong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uch older much stronger 자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than me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고 훨씬 힘이 쎘어 They were much older much stronger than me 한번더 They were much older much stronger than me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너무 물건을 많이 사서 가방을 하나 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디 가방가게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방보다 더 튼튼한 거 있나요? 이 가방보다 좀 튼튼한 거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때 말이죠.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have you got 저는 이 패턴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do you have 요런 문장도 있지만 have you got 요런 패턴도 있잖아요. 미국보다도 사실 영국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이 패턴은 가지고 있는지를 상대에게 캐주얼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have you got, have you got a car? 너차 있니? Have you got a sister? 너 여동생 있니?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때 have you got? 자, 무엇이요? Anything stronger?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Have you got anything stronger?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방을 줬는데 이 가방이 약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Anything stronger? 이거보다 뭐 뭔가 좀더 강한 거, 튼튼한 거, than this bag. 이 가방보다요.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번더 해볼게요. Have you got anything stronger than this bag? One more time. Have you got anything stronger than this bag? One more time. Have you got anything stronger than this bag? 얼마든지 응용해서 이 가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거 있나요? 라고 할 때도 Have you got anything cheaper than this bag?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문장 만드실 수 있겠죠? 이 가방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거 있어요? Have you got anything lighter than this bag? 응용하시고요.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년간의 연애 후 사랑과 신뢰는 전보다 더 두꺼워졌다, 두터워졌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어, 이런 관계가 두터워졌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stronger 자체가 사용이 됩니다. 앞전 센텐스에서는 어, 가방이 진짜 튼튼한 요런 느낌으로도 stronger이 사용이 됐는데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10년간의 연애 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After 10 years of 연애. dating. 그렇죠. After 10 years of dating 또는 after 10 years of relationship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사랑 과신뢰는 our love and faith. our love and faith 어떻게 됐다? 더 두터워졌다라는 느낌으로써 are even stronger are even stronger. 여기서 even이 들어간 이유는 이 s t r o n g e r 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보다 더 강하게 이런 느낌입니다. 전보다 than before 이렇게 문장 만드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 볼게요. After 10 years of dating, our love and faith are even stronger than before. one more time. After 10 years of dating, our love and faith are even stronger than before. 이렇게 문장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네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stronger 이 다양한 s i t u a 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그 느낌, 리앙스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장은요, 이런 상황에도 쓸수 있어요. 이 약이 들지 않으면 더 강한 약으로 처방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의사가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약이 들지 않으면 더 강한 약으로 다음에는 처방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할 때도 이 stronger이 사용이 됩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If this medicine, 만일 이 약이 if this medicine 들지 않으면 doesn't work. If this medicine doesn't work, 난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서 약한 가능성을 말하죠. I may have to 그래야 될 수도 될지도 몰라요.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서 I may have to 자, 처방하다. Prescribe you 당신에게 무엇을요? 더 강한 약. Something stronger 이렇게도 표현할수 있겠죠. If this medicine doesn't work, I may have to prescribe you. Something stronger. 자 이렇게 stronger에 관련된 네 가지 문장 살펴봤고요. 여러분 stronger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걸로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Let's move on to twist your tongue. 자 오늘의 tongue twister입니다. 오늘의 tongue twister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Six. 자 발음이죠. One, two, three, four, five, six. 그리고 skeletons. skeletons 이 느낌 기억하시고요. 자, 세번해 볼게요. six sticky skeletons. six sticky skeletons. six sticky skeletons. six sticky skeletons. six sticky, skeletons. Six sticky... <laughs> 뭐라고 하죠? 다시요. six sticky skeletons. 그렇죠. 이 s 발음을 살려 주시는 게더 중요하죠? 한번 더요. six sticky skeletons. 한번 더. six sticky skeletons.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의 텅 트위스터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의 텅 트위스터 혀가 막 꼬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아주 위풍당당하게 도전하시기 바랄게요. See you next time!